부사 더 뽑았어야 한다. 몇 라운드까지 배를 재야 되지? 이 게임의 주원자 대부분이 쓸모없는 것 같아. 아, 도공한 쳤다. 빨리 하다가 실수 많이 합니다. 채광... 채광이다 채광. 어서오세요. 디펙터 언제 고치냐? 휴식 넣었다, 자식들. 혼주를 내주지. 어서 돈 벌자. 곡물 꺼져. 시민 오케이. 하 참, 그지같네 진짜. 아이, 킹 받네. 시민 뺏겼다. 주웠다 뺏는 것들이 나쁜 놈들이야. 군사 카드 괜찮은 거 빨리 뽑아야 될 것 같아.
백화단장 제거.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치즈 꺼져. 구호소 축사 채광 판매 징수 기습 아니 구사 내놓으라고. 아니 미친 구사 없어. 야 빨리 구사. 정말 킹받는 게임에서 구사 방패병. 그래 킹패병 가자. 아니 방어선에 사용했잖아. 이 방어선 좀 선택 잘 되게 해야 돼. 이거 선택하기 꽤 힘들어. 경제카드 이제 다시 오고 군사 가야 되는데. 군사 제발. 장궁병이다. 짱궁병. 시민이 부족합니다. 야 또 망할 각인데 잠깐만. 또 망필이 나는데. 어서오세요. 집. 아, 안돼. 집 내놔. 집 내놔. 인구 하 젠장. 번식해 번식. 하 그제야 생각. 집 집내. 됐다 됐다 나갔다. 이제 번식도 떴겠다. 막을 수 있다. 애들 앞으로 보내고 장군병 세우고 이제 돈 부스팅할 일도 없겠다. 지도자 필요 없어. 치즈 꺼져. 번식할 쥐가 없네. 야 무성 생식해. 분열해 분열. 50% 확률로 플러스 1 조언자. 이 뻔뻔한 놈을 매우 쳐라.
역전진하는 놈또 나왔네. 그놈의 역전진전법. 집. 아, 휴식 썼어야 했는데. 나비를 클릭하면 됐구만. 필요 없어. 아, 너나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거 사소하게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경비병이랑 민병대랑 역할이 헷갈려. 민병대가 앞에 나간 애들인가? 번식이 없다. 비상사태각이다. 민병대랑 아 이제 돈 벌 필요 없어졌네. 장궁병 방어선 뒤엎기 방패병 번식해 번식 빨리 번식하란 말이야. 방어선 확장은 조금 이따가 합시다. 집부터 주자. 번식 빨리 돌려. 강화 기회도 빨리 와야 되는데. 강화. 아, 재고도 급한데. 종자 획득. 종작 그냥 뒤에 빼놓으면 알아서 살지 않을까? 야, 종작 다섯 개나 먹는다. 너 밥을 왜 그렇게 많이 먹니? 하긴 크게 될 친구니까 든든하게 먹어야지. 아, 제거 쭉 하고 번식하고 번식 좀 더 빨리 할 수 없나? 아니 뭐 그게 빨리 할 순 없지. 천천히 해야지.
모든 건물 카드에 비용 플러스 시 무작위 희귀 건물 획득. 뗄감이 필요하면 쓸 수도 있지. 대장간이다. 나이스. 대장간 하나 빗나갔어. 집. 야야 가지마. 색 돈 벌기 싫나 진짜. 오자마자 바로 가네. 지금은 번식 강화가 제일 급하지 않을까요? 제일 급해 보이는데? 인구가 너무 없다 지금. 얘 도전생 족쇄비. 요쪽에 방패병이 좀 모자라구만. 방패병 좀 더 주세요. 짱공병. 기술 카드 피해량 증가, 카드 강화, 전설 카드 획득. 짱공병 강화 좀 하자. 아닌가? 귀엽기 강화해서 드로우 빨리 볼까? 번식이랑 귀엽기 중에 뭐가 급할까? 번식부터? 인구가 너무 없지 지금. 감전. 감전 15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 5장씩 굴리는 거랑 10장씩 굴리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룬 피라미드 있고 없고 차이지. 그리고 이거 다시 뽑기 애니메이션이 너무 느려. 다음에는 방어선 털어서 핸드 좀 압축해야겠다. 다시 뽑기 좀 빨라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빨리 저거 바리케이드부터 치자.
아, 번지가 썼다. 이야. 최고 한 거죠. 잠깐만. 일시정지하고 상태 좀 봐야겠다. 여기 뚫린 게 아니구나. 뚫린 게 아니라 그냥 저러고 있는 거지. 지켜봐봐. 오른쪽을 더 막아야겠네. 아, 집 지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광전사랑 방패병 중에 누가 나을까? 아, 술이 집어야지. 그만 집을까 이제? 없으세요? 광전사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데. 공자 저거 또 틀어야 되는데. 아, 방패병 좀 나가라. 지금 필요없는 카드 많은데 지울 수가 없어요. 다시 뽑기 3초? 야,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환영합니다. 영토 확장. 잭스. 애들 다 죽었어.
잠깐만. 아니, 방어선이 필요한 건 맞는데. 아휴. 시민가 보아라. 겁나 큰 의무병이다, 자식들아. 아, 배가 죽여야 되는데. 재건 이외가 넘었다. 재건. 제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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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경비병. 경비병 쓱 잘 죽지도 않아서. 민병대는 앞에 있으니까 맞아 뒤지기라도 하는데 쟨 뒤지지도 않아. 농장 방어선 벌목 장갑기사. 장갑기사가 좋을까 방패병이 좋을까. 방패병은 인구 하나인데. 짱패병이나 더 올리는게 낫지 않을까. 어서오세요. 장갑기사 밸류에 대한 의문입니다. 진짜 티어 값을 하냐? 제 공속도 내려서 때리기 전에 맞아 뒤질 것 같은데. 그래도 체력은 90분. 증축. 지정 건물을 2단계로 증축. 이상한 과학자가 당신 앞에서 성장을 하고 있었다. 빨간 상자 안에는 레트로폴리스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갈 진실이 있죠. 지정한 군사 유닛 플러스 100체력.
대장간증 추가할까? 무작위 전설 카드. 보강. 제거. 이제 비상사태 버리면 되냐? 아, 민병 돼버릴까? 굳건히 삭제. 대장간증 추가자. 누가 대장간이니? 이제 80초. 좀만 더 기다리면 다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수행기사. 야, 애들 잡아먹는 거다. 무작위 군사 카드, 전설 카드 획득. 아, 목욕탕 떴다. 야스오 필요 없고. 목욕탕이나 몇 개 더 줘요. 대장간 사용 가능. 드디어 짱궁병 강화했다. 번식해 번식. 어차피 앞에 세워놓은 애들은 다 그냥 죽게 돼 있어. 그냥 쟤들은 죽으라고 있는 거야. 제거. 방어선, 복권, 정책, 병영, 응급처치, 수리 다 필요없어. 위에 번식 잔뜩 떠 있는 거다.
근접윤이 이렇게 몰살당하는데 왜 존재하는 거지? 다 총알바지야. 필요한 건 짱공병이지. 야, 거대 의무병 죽는다. 안 돼, 역병 의사. 안 돼, 우리 역병이. 역병이가 죽었어. 제거. 짱공병 하나만 돌릴까? 어차피 얘는 계속 쌓이는 거니까 2레벨만 돌리자. 양쪽 다 보스인가? 플러스 20 시민, 세상에. 와우, 쥐법. 20 시민 3카드. 시민 지금 안 모자라지? 다시 뽑기 시 플러스 2카드 목욕탕. 야, 목욕탕 이제 웨이브 3개 남았는데. 의무관. 45% 수리. 목욕탕도 있는데 천천히 좀 하라. 근위대 됐네. 아니, 뒤에서 꿀이나 빨아먹으면 그냥. 아, 근이 되면은 마지막이야? 아, 뒤에서 꿀이나 빨아 그냥. 쉬고 있어. 와, 진짜 이거 유닛들 그냥 살살 녹는데 왜 있는 거야? 근접 유닛들은. 제거. 비상사태. 24. 초소, 방어선, 후소, 인상.
강화 다 했는데 이제. 아, 뒤엽기 먼저 써야 된대. 다섯 장이 되면 뒤엽기를 써야 되지. 그래야. 네 장에 썼다. 방금 말해놓고. 바리케이드로 다 막을 수 있는데 이로써 근접 유닛이 필요 없다는 게 증명이 되구나. 근데 이게 또 벽 뛰어넘는 애들이 있긴 해. 카드풀 중에 돈이나 줘 그냥. 여기 좀 보강도 하자. 대장간이 강화할 게 없어. 번식을 했다. 중요한 걸 까먹었구만. 보스다 보스. 반대로 넘어갔다.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심한 거야? 심하게 나는 거야? 도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튄다.
위대한 지도자 만세. 더 통치한다는 지금 안 되네. 세상에. 통치를 마치고 게임을 끝냅니다. 위대한 장궁병 만세. 장궁병 폴리스. 어머네. 당신은 레트로폴리스를 건국했습니다. 획득한 점수 526점. 건물 많이 지어야 점수 많이 주는구나. 야, 그러면 안 되지. 뭔가 이상한데. 카드 더 많이 집고 건물 더 많이 지어야 점수가 높으면. 허무하구만. 메탈킴님. 랑월님. 우정이님. 해치워나. 점수 진짜 뭣도 안 주네. 40초 후70 금화. 모든 금화를 소모하고 90초 뒤에 2배 획득. 야, 수익률 2배 나는 투자다. 그리고 개쓸 몹질. 이걸 카드라고 개쓸 몹네 진짜. 투자 비용이 많으면 이미 투자가 필요 없고 투자 비용이 적으면 돌아오는 게 없고 심지어 이거는 소멸도 아니라서 핸드에 계속 놓을 텐데. 이게 카드입니까? 10초 동안 노동 효과의 진행 속도 2배 가속. 하긴.